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문화전문대학원 포스터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부받은 디자인 원고 위에 필기구와 자를 이용하여 가로, 세로의 크기를 측정한 후각 4등분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작품 규격과 외곽선의 생략 여부를 확인하고 재단선은 3mm의 재단 여유를 두고 표시하므로 실제로 작업할 창의 크기는 너비 186mm, 높이 242mm가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제공되는 소스를 확인하고 직접 그려야 할 요소들을 파악하여 각각의 작업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계획하셔야 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고 파일, 뉴를 선택하여 뉴 도큐멘트 대화 상자에서 이름엔 적당한 이름을 입력하고 유닛은 밀리미터스, 위드는 186, 하이트는 242, 컬러 모드 CMYK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멘트 창을 엽니다. 렉탱귤러 그리드 툴을 선택하고 작업 창을 클릭하여 대화 상자가 열리면 위드는 180, 하이트는 236, 호리젠탈 디바이더스와 버티컬 디바이더스를 각각 3으로 입력하여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격자 도형이 만들어지면 윈도우 얼라인을 클릭하여 얼라인 패널을 열고 얼라인 툴을 얼라인 투 아트보드로 설정한 후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와 버티컬 얼라인 센터를 차례로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정렬합니다. 컨트롤 2번을 눌러 격자 도형을 잠그고 라인 세그먼트 툴을 클릭하여 대각선으로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선이 모두 그려지면 컨트롤 A를 눌러 그려진 대각선들을 모두 선택하고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대화 상자에서 버티컬로 설정한 후 카피 버튼을 눌러 다음과 같이 반대편으로 복사합니다. 오브젝트 언락 All을 클릭하여 잠궈둔 격자 도형을 풀어준 후 다시 컨트롤 A를 눌러 전체 선택하고 선색을 빨간색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빨간색 격자 도형을 완성합니다. 다음으로 원을 배열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 파일이 열린 상태에서 빨간 격자 도형에 떨어진 빈 공간으로 화면을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오버프린트 퓨리뷰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배경을 작업하기 편한 흰색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쉬프트를 누른 채 화면을 드래그하여 원을 하나 그립니다. 면색을 C0, M100, Y100, K0으로 설정하고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Alt, 쉬프트를 누른 채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원을 하나 더 복사합니다. 복사된 원 사이에 같은 크기의 원을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개더 복사하기 위해서 블렌드 기능을 이용하겠습니다. 우선 블렌드 기능을 이용하기 전에 원의 개수를 설정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블렌드 블렌드 옵션스를 선택하여 블렌드 옵션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스페이싱을 스펙시파이드 스텝스로 설정한 후 7로 입력하여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원을 함께 선택한 후 오브젝트 블렌드 메이크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원 사이에 원들이 7개 총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원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하고
위치를 움직여 간격을 적당히 조절합니다. 셀렉션 툴로 원두를 선택하고 편집이 가능한 일반 오브젝트로 바꾸기 위해서 오브젝트, 블렌드, 익스팬드를 선택합니다. 원두를 복사하기 위해서 원들이 선택된 채로 Alt를 누른 채 아래로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한 줄을 복사합니다. 두 줄의 원을 함께 선택한 후 오브젝트, 블렌드, 메이크를 선택한 후 다시 오브젝트, 블렌드, 블렌드 옵션스에서 숫자를 3으로 입력하여 OK 버튼을 클릭하면 중간에 세 개의 원줄이 복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마지막 줄의 원들만 선택한 후 위치를 움직여 원들의 간격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블렌드 기능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원들을 배치하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로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창을 이동하여 화면의 빈 공간으로 이동한 후 먼저 뷰, 쇼 그리드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격자를 보이게 합니다. 다시 뷰, 스냅 투 그리드를 선택하여 그리드에 맞춰 쉽게 그릴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쉬프트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정원을 그립니다. 면색을 임의의 색상,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원이 선택된 상태에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고 스케일 대화 상자에서 유니폼 70%로 입력한 후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원을 하나 더 복사합니다. 셀렉션 툴로 원두 개를 함께 선택하고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쉐입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중앙 부분을 오려냅니다. 렉탱글 툴을 클릭하고 원의 위쪽에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함께 선택하고 쉐입 모드 유나이티드를 클릭하여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듭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얇은 막대 모양의 사각형을 그립니다. 셀렉션 툴로 각각 선택하여 얼라인 패널에서 얼라인 툴을 얼라인 투 셀렉션으로 선택하고 각각 가운데로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오브젝트를 함께 선택한 후 이번에는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쉐입 모드 마이너스 프론트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직사각형 부분을 오려냅니다. 이제 로고에서 필요한 부분은 정중앙을 기준으로 왼쪽 부분만 필요하기 때문에 오른쪽 부분은 삭제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오른쪽 부분을 선택한 후 딜리트를 두번 눌러 삭제합니다. 삭제한 부분에 새 오브젝트를 그리기 위해서 렉탱글 툴을 선택해서 오브젝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의 편리함을 위해 뷰 스냅 투 그리드를 선택하여 잠시 스냅 기능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려진 사각형을 Alt를 누른 채 들어가여 복사하고 Shift를 누른 채 회전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하도록 합니다. 다음엔 펜 툴로 아래에 꺾인 곡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 펜 툴을 선택하여 수정 기능을 이용한 오브젝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버티컬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복사합니다. 셀렉션 툴로 위치를 이동하여 다음과 같이 겹치게 배치한 후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꼬리 부분을 자르기 위해 오브젝트를 하나 그립니다. 이때 끝부분이 정확히 위쪽과 일치하도록 합니다. 셀렉션 툴로 꼬리 부분과 방금 그린 사각형을 함께 선택하고 쉐입 모드 마이너스 프론트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꼬리 부분을 삭제합니다. 셀렉션 툴로 오른쪽 부분을 모두 선택하고 쉐입 모드 유나이티드를 선택하여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듭니다. 다음으로 로고의 중앙에 들어가는 보리 모양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타원 모양을 하나 그립니다. 면색은 없음, 선색은 임의의 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 두께를 다음과 같이 적당한 두께로 설정한 후에 Convert Anchor Point Tool을 선택하고 꼭지점을 한 번씩만 클릭해주면 다음과 같이 꼭지점이 뾰족한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하고 쉬프트를 누른 채 수평으로 다음과 같이 선을 하나 그립니다. 셀렉션 툴로 방금 그린 타원과 선을 모두 선택하고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앵글을 마이너스 30도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이번에는 60도로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하나 복사한 후에 셀렉션 툴로 위치를 다음과 같이 이동합니다.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쉬프트를 누른 채 원을 그린 후 크기를 살짝 조정하여 배치하고 Alt를 누른 채 복사하여 배치합니다. 셀렉션 툴로 만들어진 잎사귀 모양을 선택해서 Alt, Shift를 누른 채 정확히 오른쪽에 복사합니다. Ctrl D를 두번 눌러 두번더 복사하고 Selection Tool로 마지막 잎사귀와 원은 선택하여 Delete를 눌러 삭제합니다. Selection Tool로 전체 선택하고 Object, Path, Outline Stroke를 선택하여 면 오브젝트로 변환한 후 Pathfinder 패널에서 Shape Mode United를 선택하여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듭니다. 다음은 로고와 함께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을 열어서 웨이트 숫자를 적당히 높인 후 선색을 흰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C0, M0, Y0, K0. 캡은 라운드 조인, 얼라인 스트로크는 아웃사이드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만든 후 테두리가 살짝 크기 때문에 살짝만 줄여보겠습니다.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적용하여 면 오브젝트로 변환합니다. 셀렉션 툴로 로고 부분만 선택하여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그룹으로 만듭니다. 로고가 선택된 상태에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쉬프트를 누른 채 잎사귀 모양의 외곽 선만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Alt를 누른 채 Pathfinder 패널에서 쉐입 모드 마이너스 프론트를 선택하여 로고와 겹치는 부분만 삭제합니다. 뷰, 하이드 그리드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그리드를 숨기고 전체 선택하여 면색을 C0, M0, Y100, K0 노란색으로 설정합니다.
다음 같이 로고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방향 알림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을 드래그하여 적당한 크기로 세로각인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그라디언트 패널을 열고 글라이더에서 글라이더 아래쪽을 두번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슬라이더를 두개 추가한 후 타입은 리니어, 앵글은 0. 가장 왼쪽의 색상은 CMYK로 설정한 후 C0, M0, Y0, K40. 두 번째는 C0, M0, Y0, K0. 로케이션은 40. 세 번째는 로케이션 60. 색상은 C0, M0, Y0, K0. 마지막은 CMYK로 설정하고 C0, M0, Y0, K80으로 설정합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Alt Shift 툴을 누른 채 드래그하여 오브젝트를 하나 복사한 후 크기를 줄여서 위쪽에 하나 배치하고 역시 좌우로 살짝 늘려서 다음과 같이 만든 후 하나 더 만들고 이번에는 크기를 좌우의 폭을 줄여서 다음같이 봉 모양을 만듭니다. 길이를 살짝 조정해 보겠습니다. 봉의 위쪽을 최대한 확대한 후에 그림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펜 툴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은 모양을 그린 후에 면색을 단색으로 설정한 후에 단색은 C0, M0, Y0, K100으로 설정하고 오페시티를 30%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봉 아래 그림자를 만듭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표지판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을 더블 클릭하여 열고 타입은 리니어 색상은 이번에는 두 개만 적용합니다. 나머지는 드래그하여 빼고 첫 번째 슬라이더의 색상은 C30, M100, Y100, K30. 가장 왼쪽에 위치한 슬라이더의 색상은 C10, M100, Y100, K0으로 설정합니다. 중간에 색상 슬라이더의 위치를 왼쪽으로 살짝 이동하여 30% 정도로 입력하여 다음과 같이 빨간색 부분이 더잘 보이도록 합니다. 흰색 테두리를 만들기 위해서 선택 툴로 선택한 후에 오브젝트 패스, 옵셋 패스를 선택한 후에 대화 상자에서 옵셋을 적당한 값으로 입력하고 조인스는 라운드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테두리를 만들고 테두리의 면색을 C0, M0, Y0, K0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다시 한번 오브젝트 패스, 옵셋 패스를 선택하여 이번에도 똑같이 OK 버튼을 눌러 다시 한번 테두리를 만들고 테두리의 면색을 C30, M100, Y100, K30으로 설정하여 다음같이 테두리를 만듭니다. Selection 툴로 만들어진
표지판을 모두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버티컬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하나 더 복사한 후에 선택 툴로 위치를 다음과 같이 배치합니다. 다시 한번더 리플렉트 툴로 복사하고 이번에는 아래쪽에 다음과 같이 복사하여 배치합니다. 다음과 같이 방향 알림판이 모두 만들어졌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었으므로 저장하고 다음 작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토샵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하고 파일, 뉴를 선택하여 뉴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름에 이미의 이름, 위드는 186mm, 하이트는 242mm, 레솔루션은 100, 컬러 모드 CMYK 컬러 모드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먼트 창을 엽니다. 일러스트 작업 창에서 그리드만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 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놓고 엔터를 눌러 확장합니다. 레이스 패널에서 이름을 그리드로 변경하고 Ctrl 누른 채 백그라운드 레이어와 같이 선택한 후에 상단 옵션 바에서 각각 중앙으로 정렬하도록 합니다. 그리드 레이어에 라골 아이콘을 클릭하여 수정이 되지 않도록 잠궈줍니다. 일러스트 작업 창에서 이번에는 Build and 원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 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놓고 디자인 온거를 참고로 위치를 적당히 설정합니다. 레이어 위치를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하고 레이어의 이름을 원으로 변경합니다. 일러스트 작업 창에서 이번에는 로고를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 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놓고 크기를 조절하여 위쪽에 배치합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상단 로고로 변경합니다. 다음으로 원에 맞게 이미지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을 선택하여 한국대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불러온 후 Ctrl A를 눌러 전체 영역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으로 돌아와 Ctrl V를 눌러 붙여놓고 레이어 위치를 원 위쪽으로 이동한 후에 위치를 다음과 같이 적당히 조절한 후 이름을 한국대로 변경합니다. 레이스 패널에서 한국대 레이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대 이미지가 아래 원에 맞춰서 보이도록 합니다. Ctrl T를 눌러 다시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여 원에 맞게 이미지가 잘 보이도록 합니다. 렉탱귤러 마키 툴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흰색 부분에 빨간색이 보일 수 있도록 이미지의 흰색 부분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트무늬 패턴을 만들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작업창을 만들기 위해서 파일, 뉴를 선택하여 뉴 대화 상자에서 위드는 60mm, 하이트도 60mm, 레솔루션 100, CMYK 컬러 모드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멘트 창을 엽니다.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 작업창을 살짝 확대한 후새 레이어를 다음과 같이 만들고 일립티컬 마키 툴을 선택한 후 Shift를 누른 채 화면을 드래그하여 적당한 크기로 다음과 같이 원을 선택 영역으로 정한 후 정경색을 클릭하여 C0, M20, Y20, K0으로 설정한 후에
Alt, Delete를 눌러 다음과 같이 색을 채웁니다. Ctrl A를 눌러 전체 영역으로 선택한 후 패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Edit, Define Pattern 메뉴를 선택합니다. 패턴 네임 대화 상자가 열리면 임의의 이름을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패턴을 지정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으로 들어와 새 레이어를 만들고 이름을 도트 무늬로 변경합니다. 렉탱귤러 마키 툴을 선택하고 도트 무늬가 적용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그린 후 정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하고 Alt, Delete를 눌러 흰색을 채웁니다. 흰색으로 채우는 이유는 패턴을 적용하기 전에 색상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패턴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도트 무늬 레이어에 레이어를 두번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을 열고 패턴 오버레이를 클릭한 후 블렌드 모드는 노멀, 패턴을 클릭하여 방금 적용한 패턴을 적용하고 스케일을 6% 정도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도트 무늬 패턴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근무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하고 파일 오픈을 선택하여 건물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펜툴을 선택하고 패스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근무를 따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 끝나면 Ctrl Enter를 눌러 선택 영역으로 저장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으로 들어와 Ctrl V를 눌러 건물을 붙여놓고 Ctrl 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T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Flip Horizontal을 눌러 반대편으로 반전합니다. 엔터를 눌러 장착시키고 필터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어 이름을 건물로 변경한 후 필터를 적용하기 전에 이미지 모두 RGB 컬러를 클릭하여 돈 플래턴으로 색상 모드를 변경한 후에 필터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정경색을 어두운 색깔로 설정한 후 필터 갤러리 스케치에 포토카피를 선택합니다. 디테일은 2, 다크니스를 1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은 필터 효과를 적용합니다. 필터가 적용된 건물 이미지를 좀더 밝게 만들기 위해서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레벨스를 선택하여 레벨스 대화 상자에서 가운데 슬라이드를 살짝 왼쪽으로 움직여 건물 이미지를 밝게 만듭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Add Layer Mask 버튼을 클릭하여 마스크를 적용한 후에 정경색을 C0, M0, Y0, K0, 배경색을 C0, M0, Y0, K100,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건물 이미지에 중앙에서부터 왼쪽으로 살짝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왼쪽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도트 무늬 레이어를 선택하고 마스크를 적용한 후에 다음과 같이 아랫부분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그라디언트를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하단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정경색을 C0, M100, Y100, K0으로 설정하고 작업창의 아랫부분을 다음과 같이 드래그하여 사각 영역을 만듭니다.
레이어 위치를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합니다. 레이어 이름은 하단 박스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로고를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한 후 포토샵 작업창에 돌아와 컨트롤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놓고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오른쪽 아래쪽에 배치하도록 합니다. 이름을 하단 로고로 변경합니다. 로고의 색상을 변경하기 위해서 정경색을 C0, M0, Y0, K0으로 설정하고 레이스 패널에서 하단 로고가 선택된 상태에서 락 트랜스페어런스 픽셀스를 체크한 후에 Alt, Delete를 눌러 흰색으로 채웁니다. 오페시티를 30% 정도로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연하게 만듭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방향 알리판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들어와 컨트롤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놓고 크기를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하도록 합니다. 레이스 패널에서 이름을 방향 알림판으로 변경합니다.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열고 드랍 섀도우를 클릭하여 멀티플라이 오페시티는 30, 디스턴스는 6픽셀, 사이즈는 0픽셀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문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2를 선택하고 정경색을 C0, M100, Y100, K0으로 설정한 후에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원을 하나 그립니다. 레이어에서 이름을 원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입툴을 선택하고 문을 입력한 후에 폰트를 적당히 설정하고 색상은 흰색, 위치를 원 안에 배치하도록 합니다. 다시 타입 툴을 선택하고 화 전문 대학원을 입력합니다.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적용한 후에 그라디언트 색상바를 클릭하여 그라디언트 에디터에서 C0, M100, Y100, K0 오른쪽 슬라이더는 C0, M100, Y100, K50 OK 버튼을 클릭한 후에 앵글을 90도 크기를 조정하여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마무리되면 그리드 레이어가 켜진 상태에서 디자인 온고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확인한 후 그리드 레이어를 끄고 파일, 세이브 에즈를 클릭하여 포맷은 JPG, 자신의 비번호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작업을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인디자인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일, New 도큐멘트를 선택하여 New 도큐멘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Number of Pages는 1, Facing Pages는 체크를 해제하고 페이지 사이즈는 A4, Margins에 Make all settings the same 아이콘을 해제하여 Top은 27.5, Bottom 27.5,
left 12, right 12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멘트 창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안내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금자의 기준점을 드래그하여 왼쪽 위쪽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0이 되도록 설정합니다. 줌 툴로 왼쪽 위를 확대하여 드래그하고 안쪽으로 각각 3mm씩 들어간 안내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왼쪽에서 눈금자를 드래그하여 X에 3을 입력함으로써 안쪽으로 3mm 들어간 안내선을 만들고 위쪽 역시 Y에 3을 입력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 안쪽으로 3mm씩 들어간 안내선을 만듭니다. 아래쪽도 같은 방법으로 안내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2이기 때문에 239를 입력하여 안쪽으로 3mm만큼 들어간 안내선을 만들고 186이기 때문에 183을 입력하여 역시 안쪽으로 3mm 들어간 안내선을 만들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재단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를 줌 툴로 확대한 후 라인 툴을 클릭하고 쉬프트를 누른 채 각각 수평선과 수직선을 그립니다. 셀렉션 툴로 길이를 5mm 역시 둘 다 5mm로 맞춥니다. 선택 툴로 각각 그려진 안내선에 정확히 배치하여 다음과 같이 재단선을 만듭니다. 재단선을 함께 선택하여 컨트롤 C로 복사하고 각각 사방에 복사하여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재단선 배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가져와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플레이스, 포토샵에서 작업한 이미지를 열기 버튼을 클릭하여 실제 작업창의 크기에 맞춰서 붙여놓고 상단에서 X는 0, Y는 0, W186, H242로 입력하여 정확히 배치되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레퍼런스 포인트가 왼쪽 상단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한 후 입력해야 합니다. 이미지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디스플레이 퍼포먼스 하이 퀄리티 디스플레이로 설정합니다. 타입 툴을 선택하고 글 상자를 먼저 그린 후 Y컬처 한국 ac.kr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C0, M0, Y100, K0으로 설정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음 글자도 차례차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책을 참조하여 그라데이션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글자 입력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라인 툴을 클릭하고 쉬프트를 누른 채 아래쪽에다가 라인을 하나 만들고 색상은 흰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번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번호를 입력한 후 폰트는 더듬, 크기는 10포인트, 자단선에 맞춰 정렬하고 다음같이 배치합니다. 모든 인디자인 작업이 끝나면 디자인 원고와 전체적으로 확인한 후 파일, 세이브를 눌러 저장합니다.